습관위 생사 제2회 기출 유형 문제 1교시 7번 문제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금지사항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의료인에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수 없다. 맞습니다. 자, 2번,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수 없다. 이거는 1번이랑 연동돼서 혼동될 수 있는 분위기인데, 법조문에 나온 거는 의료인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기 때문에 2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번, 면허된 것과 그와 유사한 의료행위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사한 의료행위는 아니고 면허된 것에 대해서만 의료행위가 가능합니다. 4번,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혼동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번, 의료인이 아니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인데,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고, 정확히 면허된 명칭만 사용해야 합니다. 면허된 명칭만 사용. 그러니까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데, 유사한 치과의사 면허를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무면허 의료의 행위의 금지사항에 포함되는 것이 무면허 의료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보험법에 따른 환자 유치 행위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7번 문제의 정답은 1번.